스튜디오 연휴피 리허설입니다. 오셨네. 오셨군요. 오셨군요. 이번에 몇 번째예요? 예? 네? 몇 번째예요? 21번째. 금이 확 내려갔죠 지금. 이거 첫 도시예요. 첫도 두 개 입어요. 또 높은 옷이 나와서 계속 접주네. 이거 두 번째 옷이에요. 이게 두 번째 옷이었고. 장난 아니죠? 쌤은 뭐예요, 그러면? 내가 디자이너 아니라고요. 여쭤봐라고요? 제가 저로 아까 뛰어가셨는데 일단 동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. 어디 계시나 가볼까요? 아 그래요? 어 감사합니다. 네, 네.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. 랭킹 50위? 랭킹 27위인데 아직 이제 그건 더 이상 써먹어 안 돼요. 지금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이번 주 많이 긴장되세요? 아 너무 긴장돼요. 진짜 실제로 긴장돼요? 아 매번 씨 떨려요 당연히. 아 그럼요. 윤희 씨 잠도 못 자요. 누나 표정이 무슨 소리야? 어제 밤 잘 잔 것 같은데. 그 다음 질문 뭐였죠? 손도 왜 쓰는? 아 자 저 이거 왜 쓰는? 모델로서 저를 왜 쓰는지. 아니 솔직히 이런 랭킹 모델을 이렇게 한국 쇼도 쓰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한국 활동 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번에는 저 가발을 씌워서 되게 미안했었는데 눈도 안 볼 거예요. 성균 씨인지 아마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잘해봅시다. 네, 화이팅! 화이팅! 더 레보러토리라는 제목으로 실험실을 주제로 했어요. 저희가 만든 가상의 닥터 지니어스 박사님의 공간을 무대로 설치했고요. 연구원들이 러블리하게 나올 것 같아요.